영화 구경. 주말을 앞두고 저희 부부는 영화를 보기로 했는데요. 아내가 부모님과 함께 가자고 하더군요. 생각해보니까 부모님과 영화관에 간 기억이 없더라고요. 저는 부모님께 영화관에 함께 가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버지는 곧장 역정을 먼저 내시대요. 야! 그딴 거 뭐하러 돈 주고 보러 가노고 그러노? 테레비만 틀면 전부 나오는데. 아이고, 뭐 뭐라는 소리 하시네. 영화가 테레비에 언제 나옵니까? 테레비 나오는 건 드라마지. 그러지 말고 한번 가보입시다. 얘는 뭐 영화관 한 번 안 가봤어. 내 이번에 꼭 가보고 싶은데. 됐다. 돈 아깝고. 가고 싶으려면 니나 갔다 온나. 난 안 갈란다. 같이 가입시다. 당신 안 가면 내가 아들 며느리 사이 껴갖고 내 혼자 쓸쓸한 나이입니까? 우리 다 늙으마 그런데 못 갑니다. 한 번은 꼭 가고 싶다 가이. 단호하시던 아버지도 어머니와 저의 설득에 마음을 바꾸셨는데요. 영화가 가기 전날이 되니 아버님께서는 첫 극장 나들이가 긴장되시는 모양인지 이러시대요. 아이고, 나이 많은 사람들이 영화관 왔다고 주책이라 욕하면 어쩌노? 욕하지, 욕 안 하겠나. 그거는 젊은 아들 연애하는 장소 아이가. 아이고, 그럼 어쩌지. 가지 말까요? 그렇다고 뭐 안 가면 어쩌노 또. 벌써 컴퓨터로 다 예매인가 무엇인가 다 했다 해놨다 하던데 안 가면 돈만 날리는 거야 이거. 아이고, 내가 막 괜히 간다고 그래가지고 에이, 어쩌면 좋겠네 이거를. 아, 됐다. 이미 가기로 한 거 암쓰리 말고 그냥 갔다 오자. 아, 공짜로 보는 것도 아니구만. 와, 긴장을 하고 그러노? 아버지의 말씀에 어머니도 긴장을 좀 푸신 눈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어머니는 뭘 하시는지 아침부터 주방에서 분주하셨고 아버지는 옷을 찾다가 어머니를 부르시더군요. 이게 어디 있는 거? 아, 여보지, 이리 좀 와봐라. 아이, 와예. 내 지금 바쁜데 와 이래 불렀었노? 뭔데요? 내 양복이 어딨냐고. 그때 명절 때 입은 거 있다 이가. 양복은 와예. 영화관 가는데 아무거나 입고 갈 수 없잖아. 그저 뭐 어느 정도는 빼입고 가야지. 아이고, 별로 안 가고 싶다 카더만은 양복까지 체질 입으려는 거 보이면 좋기는 좋은갑네. 아, 어디 좋아서 그러나. 젊은 사람들이 놓친내 냄새 난다고 싫어할까봐 내가 깨끗한 옷을 입고 가려고 그러는 거지. 아, 맞네요. 그건 그러네. 그러면 내도 까까만 거 입어야 될 텐데. 니는 저거 둘째 장가갈 때 해준 옷 있다 아이가. 그거 비싸다고 평생 안 입더만은 오늘 입으면 되겠네. 그래입시다. 영화관이 뭐라고 두 분은 명절 때나 큰일이 있을 때나 꺼내 입는 옷들을 차려 입으셨고 엄마 아버지께서는 아끼는 중절모까지 꺼내 쓰셨더군요. 그렇게 영화관에 도착을 했고요. 예매한 좌석 중에 부모님은 뒷줄로 모시고 저희 부부는 그 앞에 앉았습니다. 저희가 본 영화는 살인범이 공소시효가 끝난 후 자신의 범행을 책으로 낸 뒤 벌어지는 일을 그린 영화였습니다. 이런 영화 있었어요. 재밌겠다. 모두 집중해서 영화를 보는데 뒤에서 이런 목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아이고, 저런 나쁜 놈식이 저걸 뭐시라고 책을 써서 내놔. 저거 저런 식이 저 당진 잡아치워야지 저거. 영화니까 그러지. 영화니까 실제로 저런 일이 있어 봐라. 저걸 그만 그냥 내버려 두겠나? 응? 그렇지요. 저런 처지기 놈이 저 물정하니 저 그러댕기니 저게 말이 됩니까? 저 천하의 좀 나쁜 놈이 시키지고. 어머니께서는 거실에서 TV를 보시더니 연신 나쁜 놈을 외쳐대셨고요. 아버지는 거기에 맞장구를 아주 큰 소리로 치시더군요. 영화관에 있던 많은 커플들이 수근수근대고 쳐다봤지만 부모님은 전혀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저는 보다 못해 조용히 달라는 사인을 부모님께 보냈습니다. 쉬, 아버지, 어머니, 쉬, 조용하소. 아, 왜? 나쁜 놈은 쟤 나쁜 놈이라는 게 뭐 이 잘못이라기. 쟤, 저 나쁜 놈 잘못 시키더라고. 그래도 나쁜... 어머니, 쉬, 아이. 어머니, 저놈 자식, 와, 눈치 죽었잖아. 괜찮다고, 같이 오자, 그러더만은, 이쯤 하면 니 창피한 갑자기, 우리가. 니 창피하나? 어머니께서는 눈치를 준다며 오히려 저를 나무라셨고 곧 영화에 집중하시더군요. 잠시 후 어디선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나더니 고소한 참기름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킁킁대며 냄새가 나는 뒤를 돌아봤는데 부모님께서 쿠킹 호일에 꼭꼭 싸온 꼬마 김밥을
드시고 계시는 겁니다. 김밥에 발린 참기름 향이 그리도 강한 줄 저는 그날 알았습니다. 어머이. 와, 니도 하나 먹을래? 어머이, 아, 냄새. 아이고, 무슨 내가 나는 갑제. 아이고, 국산 참기름이라 카더만은 냄새가 진하긴 한갑네. 너그 먹을 것도 싸왔는데 출출하니까 영화 보면서 주소 물어요. 여기, 아, 여기 있다. 어머니 그만 드세요. 영화 다 보고 나면 나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우와, 나 꼭 밖에서 먹노. 싸운 거 많다. 집 밥 먹기 싫으면 고구마도 있다. 아이, 김치도 싸올 걸 그랬네. 김밥만 싸오고. 어머, 이런 데서는 다른 데서 사온 거 드시면 안 돼요. 산 거 아니다. 내 집에서 용기다. 여기 다른 가수는 무슨 맛들도 다 먹는데 이걸 와 못 먹노? 아, 저거는 여기서 여기 극장에서 산 거고 영화 냄새 나잖아요. 냄새 나잖아요, 영화관이. 아이고, 치스스르브라. 아, 여기서 산서 못 먹게 하는 기가. 뭐 기름기다 했노. 영화 표값도 비싸게 받아 먹으면 이런 것도 못 먹게 하고. 저는 어머니를 더 말렸다가는 극장이 더 소란해질 것 같아 더 말씀드리지 않고 영화에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또 뒤에서 어머니가 계속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이고, 어두워가 안 보이는갑네. 고구마 껍질 그거 벗겨가 드셔야 됩니다. 요새 농약을 많이 치가. 껍질 먹으면 안 좋습니다. 됐다마. 백기대요 그거. 이 쪼매 먹는다고 안 죽는다. 하나도 안 비는데 언제 다 뱉기 보. 아이고, 저 보이스 내 뱉기 줄 테니까네. 아, 됐다마. 영화나 봐라. 비싼 돈 주고 왔는데. 당신이나 봐서. 당신은 막 먹이라고 응? 하나도 못 보네. 내 보면서 잘 먹고 있으니 걱정 마라. 그 봐, 이거 뱉기면 그러니 살에 걸리는겨. 그래, 내 껍질 벗겨 보여야 된다. 안 아플까, 그. 등 대보이스 내 두들겨 주들겨. 뱉어요, 뱉어. 뱉어요. 그쯤 되니? 영화관 안에 많은 커플들은 영화보다는 저희 아버님 걱정되셨는지 헐끔헐끔 쳐다보더라고. 아버님은 몇 번 더 킥킥대시고 콜라를 드시고 난 뒤 괜찮아지셨고 이제는 다 드셨으니 조용해지겠다 싶었는데 북북북 영화 사운드만큼이나 우렁찬 방귀 사운드가 방귀 사운드가 계속 울려 퍼졌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냄새. 아이고, 이거 당신 똥 싼 거 아닌겨? 아니다. 고구마 속이 더 부르르한가 방구가 많이 나오네. 아이고, 당신 개아심이야. 안 되겠다. 퍼뜩 힘주고 와야겠다. 그렇게 화장실 가시려고 일어나신 아버지는 뒷문이 아닌 스크린 옆에 있는 앞문으로 터벅터벅 걸어가시는 겁니다. 스크린은 아버지 때문에 그림자가 생겨버렸고 사람들은 사방에서 비키라고 난리를 치더군요. 저는 정말 영화가 빨리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기다리는 영화 끝났고요. 점심을 먹으러 가자는 아내한테 어머니는 이러시대요. 아이고, 우리 마이모가 배부른데 너희도 아까 내 진판 뭐라고 줄 때 먹지. 뭐 안 먹고 배고프다 했었노. 말이 들을 거란다. 결국 저희는 집에 가서 남은 꼬마 김밥을 먹었고 그날 그냥 저녁까지 어머니께 영화관에서는 그러시면 안 된다고 잔소리를 해댔습니다. 와.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평소 그런 곳에 모시고 가지 못했던 제 탓이 큰 건데 괜히 부모님만 속상하게 해드렸던 게 아닌가 죄송한 마음이 드네요. 아, 어머니, 아버지, 이제 자주 모시고 그런 데 다닐게요. 그리고 이 편지 들으시면서 나 거기 있었다, 그 할아버지 안다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그날은 정말 죄송했습니다. 이해해 주실 거죠? 끝! 야. 아, 아유. 진짜. 야, 이건 정말 드라마네. No. 예. 아니, 진짜 많이 자주 모시고 가야 돼요. 그럼요. 예전에 그 원앙소리인가 그게 한참 인기일 때 극장에 갔는데요. 뭐, 죄송하지만. 극장에 처음 오신 어머님, 아버님들이 너무 많으시더군요. 그럼. 장면 하나가 나올 때마다 얘기를 하시는데, 정말 그렇게 시끄럽게 영화를 본 적은 정말 태어나서 처음이었습니다. 예.
우리 부모님 자주 모시고 극장에 다닙시다. 아, 그럼요. 네. 언니의 추억. 12년 전 당시 저는 중학교 1학년이었는데요. 괜찮죠? 시작이? 어, 좋았어요. 예, 예. 그날은 종례 시간에 누가 반장이 되었는지를 포함 학교 소식이 적힌 가정통신문이 전교생한테 배부된 날이었죠. 당시 반장이었던 저는 이거 또 이유야 이러지? 왜요? 당시 반장이었던 저는 친구들과 학교 교문을 빠져 나와 집으로 가고 있었는데 저기 멀리서 무서운 언니들이 저희를 불러 세웠습니다. 야. 예? 설마. 우리 말이가. 야, 너가 그 1학년 돼. 너꺼 좀 써봐라. 말 안 들리나? 우린 뒤도 안 돌아보고 그곳을 빠져나오려고 했는데 점점 언니들이 저희를 크게 부르더니 이러는 겁니다. 너네 거기 안 사나? 어? 아, 가슴에도 사람이 부르면 돌아봐야지. 저, 우리 말입니까? 그래, 너네밖에 더 있어, 여기, 어? 어? 예? 100원 있어. 있으면 100원 언니한테 어? 잠깐 좀 빌리둬봐. 100원이요? 그래? 100원. 너네 100원도 없나? 100원도. 그 언니는 1000원도 아닌 100원을 달라고 하대요. 100원 정도면 언니들에게 뺏겼다는 말을 하기도 쑥스러운 금액인데, 하필이면 그날따라 정말 우리는 주머니에 100원 한 푼도 없었습니다. 저기 죄송한데요. 100원 없는데요. 뭐? 다시 한번 말해봐라. 지금요. 진짜 한 푼도 없는데요. 내일 빌려드릴게요. 아, 이게 뭐라카노. 네 지금 이게 장난인 줄 알아. 야, 너희들은 다 가보고 니만 좀에 남아봐라. 언니 말에 제 친구들은 정말 의리 없이 그냥 가버렸고 언니는 저를 계속 추궁해 댔죠. 야, 눈깔아. 네 이름 뭐고? 권서연인데요. 뭐, 권서연? 예. 어디서 들어봤는데? 아, 혹시 네 반장인가 뭐 임원 같은 거 아니가? 저 반장 맞는데요. 저 3반 반장이에요. 반장이란 말에 언니들은 자기들끼리 쑥덕거리더니 이러더군요. 야, 반장 같은 모범 생건 데려가 저거 하나도 없다. 그냥 보내보자, 저거. 아이, 참 골치 아프거라. 네, 오늘 운 좋은 줄 알아라. 그러고 앞으로는 네 눈 확 깔고 다니라 알았지? 아마 그날 나눠준 가정통신문의 학급 반장 명단을 그 언니 중 몇 명이 봤나 봅니다. 제가 운이 좋았던 거죠. 그렇게 시간은 흘러 중학교 2학년 겨울이었습니다. 학원에 가려고 버스를 탔는데 내리는 문 앞에 서 있던 언니가 이유 없이 계속 저를 째려보는 겁니다. 저도 이제 순진한 1학년이 아니라 짬밥을 좀 먹은 중2였기에 같이 째려봐줬죠. 그런데 학원 앞에서 버스를 내리는데 그 언니가 저와 같이 내리대요. 그리고 제 뒤에서 언니의 앙칼진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쩐지 나를 부르는 듯한 느낌이 들었지만 절대 뒤를 돌아보지 않았고 빠른 걸음으로 걸으며 생각했죠. 아, 왜 해피면 나한테 그러노? 다른 아들은 무서운 언니들 만나고 싶어도 못 만난다 하는데 왜 나한테 와 또 이런 일이 생기노? 내가 그렇게 시비 걸기 좋게 생긴 얼굴이가? 저는 정말 빠른 걸음으로 가던 길을 쭉 갔는데요. 뒤에서 한 번 더 그 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죠. 야, 너 거기 음료수 들고 가니네. 저는 엄청 떨렸지만 저는 중2니까 자존심 센 척하고 돌아보면서 말했습니다. 아, 저요? 왜요? 네 얘기 좀 하자. 응? 네 왜 째려보는데? 어? 아니, 그쪽이 째려봐서 째려본 거죠. 야, 내가 널 뭘 째려봐. 나 안 째려봤거든. 아, 그럼 나도 안 째려봤는데요. 그럼 네 눈은 똥대 눈깔이가. 안 째려보는 게 눈이 내 왜 그러나? 그러면 언니 눈은 명태 눈깔인가요? 뭐라꼬? 네 뭐라꼈나 지금? 야! 네 내가 지금 무슨 학교 다니는지 네 알고 그러나? 네. 저 문화여중 3학년 아니에요? 야, 니는 내가 중학생인 줄 아나? 내 문화정보고 다니거든. 언니 입에서 나온 문화정보고등학교는 무서운 언니들이 많은 학교였습니다. 아, 내가 왜 눈을 흘렸을까? 속으로 후회가 됐지만 물러설 수는 없었죠. 네, 교복 보니까네 문화여중이제. 네 이름이 뭐고? 저 권서연인데요. 뭐 권서연? 네. 네 거짓말 아니가? 아, 여기 명찰 있어요. 보소.
내 이름 맞죠? 나 지금 학원 가야 되거든요. 이제 가도 되죠? 아, 니네랑 좀 놀자. 저는 그 껌 씹는 언니의 같이 놀자는 말이 정말 무서웠습니다. 손에서는 땀이 줄줄 났지만 그래도 자존심이 뭔지 저는 굽히지 않고 말했습니다. 아, 진짜 저 공부하러 가야 돼서 바쁘대는데 진짜. 이 옆에 바로 학원이거든요. 저 갈게요. 아, 이것이나 따박따박 말하는 뻔새 좀 벗어. 니네 보자. 내가 니 학교 앞에 내 찾아갈 거니까네. 니 딱 기다리고 있으라. 그리고 다음날 저는 마음을 졸이며 학교를 갔는데 다행히 그 언니는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렇게 무서운 언니들은 학창시절 저의 추억 속에 남겨졌고 그 후 10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임용시험을 쳐서 2년 전 초등학교에서 교직 생활을 시작했는데요. 첫 발령을 받고 공개 수업을 하던 날이었습니다. 아, 오늘은 우리 동네에 대해서 알아보겠어요. 자, 발표는 누가 해볼까요? 저는 아이들과 학부모들 표정까지 꼼꼼히 살피며 수업했는데 이상하게 한 어머니가 저를 정말 집중해서 쳐다보는 기분이 들더군요. 저도 그냥 그 어머니와 시선을 교환하며 수업을 했죠. 그리고 수업이 끝난 뒤 학부모님과 다과회가 있었는데 아까부터 저를 쳐다보던 어머님이 저한테 따로 오셔서 이러시는 겁니다. 아, 저기 선생님. 네. 아니, 저 수정이 엄마인데요. 네. 저기 혹시 저 기억하세요? 네? 네? 수정이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아, 그때 정말 죄송했어요, 선생님. 아, 죄송하다뇨. 무슨 말씀 하시는 겁니까, 저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때 그저 네. 문화 정보고 명태 눈깔 기억 안 나세요? 아, 예? 명태 눈깔이요? 아, 왜 그때 제가 왜 째려봤니? 똥태 눈깔이가 그랬더니 그럼 언니는 명태 눈깔이 그러셨잖아요. 아, 근데 집에 갔어요. 이렇게 보니까 어찌나 웃음이 나든지. 용서하세요. 아, 그렇습니다. 그 어머니는 명태 눈깔 문화정보 고등학교에 다니던 무서운 언니였던 겁니다. 저는 어찌해야 할지 몰라 눈을 피하고 있었는데 그 언니가 너무 친절한 목소리로 이러시는 겁니다. 어머, 그때도 막 공부해야 된다고 막 똘똘하게 얘기하시더만 선생님 되셨네요. 아이, 근데 선생님, 아이 뭐 제가 이런 얘기 참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서도 우리 수정이는 진짜 착해요. 네, 어머니, 제가 잘 지켜볼게요. 아유, 그런 뜻은 아닌데. 걱정 마세요. 저기, 우리 수정이가 예. 진짜 착하거든요, 선생님. 그냥, 그것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아마도 그 언니, 제가 복수로 자기 딸을 괴롭힐까봐 겁이 났던 모양이죠. 그리고 그 언니 말대로 수정이는 정말 참하고 착한 아이였고, 저도 수정이를 매우 예뻐했습니다. 아, 근데요, 세상 참 좁죠. 중학교 때 봤던 무서운 언니를 교사와 학부모 관계로 다시 만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정말 정말 좁은 세상. 아, 눈 깔고 정말 착하게 살아야겠어요. 눈 깔아! 명태 눈 깔? 네 똥대 눈 깔이가! 제목, 오, 제목이...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이상하게 엄마를 닮은 저는 태어날 때부터 포동포동한 우량아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아빠를 닮은 오빠는 태어날 때부터 삐쩍 말라갖고는 지금도 피죽도 못 얻어먹은 사람처럼 생겼습니다. 할아버지는 크게 속상하셨나 봐요. 괜히 자꾸만 저를 구박을 하곤 하셨죠. 하루는 할아버지께서 제게 돈을 내밀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주연아, 네 저 시장 가서 꽈배기 2,000원어치만 사오니라. 어? 저는 할아버지가 주신 2,000원을 들고 냉큼 꽈배기를 사와서 할아버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오빠와 둘이서 할아버지 맞은편에 앉아 침을 꼴딱꼴딱 삼키고 있었죠. 그때 할아버지는 까만 비닐봉지를 펼치시더니 설탕 잔뜩 발린 꽈배기를 나눠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주연이 니는 심부름 갔다 왔으니까네 한 개. 예, 감사합니다. 이거는 할아버지 먹을 거. 자, 이거는 우리 집 장남 거.
이렇게 사이좋게 꽈배기 하나씩을 나눠 가지고 다시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봉지에는 아직 꽈배기가 다섯 개 더 남아 있었고 저는 꽈배기를 받으려 두 손을 가지런히 내밀고 있었죠. 자, 요거는 네,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래, 감사하지. 니는 아까 준 꽈배기 먹고 이거는 우리 장남 살찌라고 한 개 주고. 아니, 분명 이번에는 제 차례였는데 할아버지는 제가 아니라 오빠한테 꽈배기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도 아직 봉지 안에는 꽈배기가 네 개나 있었으니 전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아, 자, 이번에는 우리 장남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한 개. 어, 그거 내 건. 자, 이번에는 우리 장남 훌륭한 사람 되라고 한 개. 이번에는 우리 장남 키 많이 크라고 한 개. 이번에는 우리 장남 가만히 있어 보자. 그래, 살 좀 찌라고 한 개. 아니 이게 뭡니까? 아, 왜 남은 꽈배기를 오빠한테 다 주냐고요? 할아버지, 아까 오빠한테 살찌라고 한 게 줬는데요. 아, 그랬나? 예, 그리고 오빠는 많이 받았어요. 그 꽈배기는 다른 사람이 먹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아, 다른 사람이 먹어야겠지. 그럼 이거는 할아버지 한 개. 네? 응. 그럼 치는요? 아이쿠, 꽈배기가 벌써 다 떨어졌네. 우야노, 주연이는 한 개만 모아야겠네. 저는 화가 나서 할아버지께 따졌습니다. 할아버지, 꽈배기는 오빠가 아니고 내가 사왔는데요. 그래, 그건 맞아. 니 사왔지. 그래서 내가 심부름 갔다 왔다고 아까 한 개 줬잖아. 오빠야는 심부름도 안 갔다 왔는데 키크라고 주고 공부 열심히 하라고 주고 살찌라고 주고 저도 공부하는데요. 니는 공부를 못하잖아. 어? 그럼 저도 키는 커야 되는데요. 니는 지금도 반에서 제일 크다 이거. 그럼 저도 살 쪄야 되는데. 살? 이 커스나 거울 좀 봐봐. 니 커서 살찌면 풍선 터지듯 빵 터져볼걸. 할아버지는 맨날 오빠야만 이뻐하고 나는 미워서 그러는 거지요. 미워하기는 누가 미워한다고 그러노. 너가 오빠 살찌라고 그러는 거지. 너 오빠 덩치도 작고 키도 작으니까네. 자꾸 얻어 터져 오지 않나. 많이 먹고 많이 커서 친구들한테 얻어 터지진 않아야지. 네 생각에도 안 그러나? 그래도 저도 꽈배기 하나만 더 먹고 싶은데요. 아하, 그거 더 먹어봐야 뭐 하겠노. 살만 찌지. 지금 네 손에 있는 그거라도 맛있게 물어. 자꾸 씩씩거린 거 보니까네 먹기 싫은갑지. 그럼 이리네, 먹지 마. 아닌데요, 먹을 건데요. 이렇듯 할아버지는 먹을 것이 있으면 항상 오빠를 챙겨주셨고 저는 그 덕분에 나날이 식탐만 늘어갔습니다. 그렇다 보니 저의 몸집은 점점 불어갔죠. 스트레스야 이게. 살 퉁퉁하니까 할아버지가 안 준 거야. 그래도 줘야지. 아이, 할아버지 생각에는. 저는 그 덕분에 나날이 식탐만 늘어갔고 그렇다 보니 몸집이 점점 불어갔죠. 그러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부모님은 일하러 가시고 할아버지는 밭에 가 계시던 오후 시간. 집안에 오빠랑 저랑 둘뿐이었는데 갑자기 집 앞에 이발소 아저씨가 저희 집으로 뛰어오셨어요. 주연아, 주민아, 나봐. 너 할아버지 큰일 났다. 오토바이 타다 넘어지셨는데 일어나질 못하신다. 퍼뜩 가봐라. 아저씨가 말씀하신 곳으로 가니 골목길에는 고추가 사방에 널브러져 있었고 할아버지가 다리를 잡고 앉아 계셨습니다. 깜짝 놀란 저는 눈물이 터졌죠. 할아버지! 할아버지! 지연아! 지연아, 울지 말고 그 꽃이나 주워 담아라. 저 꽃을 까부서 웃죠. 아, 저걸. 할아버지, 어떠세요? 할아버지. 아이고, 지연이, 니는 얼른 꽃이부터 주워 담으라니까. 장남! 너는 할아버지 좀 업어봐라. 아, 내가 걷지를 못하겠다. 업고 나 없고 병원에 좀 가재.
오빠는 할아버지께 다가가 등을 내밀었습니다. 아, 조심조심해, 어버레이. 조심조심해. 왼쪽 다리 건드리지 말고, 아프니까 해. 자, 장남, 일어나봐. 뭐하러 안 일어났고. 일어나야 될 거 아이가. 퍼뜩 일어나, 일어서라. 일어나라니까. 할아버지를 등 뒤에 업은 오빠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기만 하면 되는데 왜인지 얼굴만 새빨개지고 일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빠는 좀 목도님까지 짠에 일어나는가 싶었는데 이게 웬일. 일어나려는 순간 철푸덕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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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다리 아이고 내 다리. 여러분 죄송합니다. 못 일어나겠습니다. 머스마가 왜 그리 힘이 없노. 늙으냐나 못 없고 아이고 내 다리야 아이고. 할아버지는 다친 다리를 또 다치셨는지 길에 떼굴떼굴 구르셨고 저는 너무 놀라 고추 포대를 집어던지고 할아버지 앞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께 제 등을 내밀었죠. 할아버지, 내한테 어피소. 됐다마. 너 오래비도 못 없는데 네 우째 내를 업을라고. 니는 꽃이나 맞아주어라. 한 번만 믿어보라니까요. 얼른 어피소. 안 된다니까네. 내 또 다친다. 얼른요. 할아버지는 제가 못 업을 거라 생각하시면서도 이기는 척 못 이기는 척 제 등에 업히셨고 저는 자세를 잡고는 천천히 일어나려고 다리에 힘을 주었습니다. 니는 안 된다니까 그러네. 그냥 택시나 잡아오는 게 더 빠를 낀데. 오, 일어났다. 오, 야가, 야가 장상기라. 오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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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마야. 그렇습니다. 오빠도 못 업은 할아버지를 제가 업고 벌떡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발등을 다치신 할아버지는 일주일 넘게 입원을 하셨는데요. 할아버지는 틈만 나면 6인실 병실 가운데서 휠체어를 타고 저의 이야기를 영웅담처럼 하고 계셨습니다. 키도 176에 작은 키도 아니고 이래봬도 통뼈라서 무게가 보통 무게가 아니거든. 내가 자빠져가 일어나지 못하고 바닥에 막 뒹굴고 있는 그때 우리 손녀 따라가 달려와가지고는 할아버지 내 등에 업히소 가면서 나를 탁 업어갖고 응급실 병원 응급실까지 뛰어왔다. 여기 병원에. 아, 우리 손녀가 아직 중3밖에 안 되십니다. 중3. 근데 힘이 장사라카이. 할아버지, 저 왔어요. 오, 저기 왔네, 왔구나. 자, 자가, 내를 업고 여기까지 달려온 우리 손녀아인겨. 여러분, 박수 한번 쳐주이소. 아이고, 참말로. 네, 배고프지? 밥 먹나? 도시락밖에 우리 안 먹었지. 그거 먹고 힘쓰겄나? 더 먹어야지. 냉장고에 봐봐라. 카스테라랑 두유 꺼내 먹고, 어? 할아버지는 거 다 주워 먹어. 그날 이후로 제게 살 있잖니 뭐니 하는 말씀을 전혀 안 하셨습니다. 게다가 간식거리는 죄다! 오빠가 아닌 절 챙겨주셨죠. 저는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 2학년 겨울,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요. 그땐 할아버지가 오빠와 절 편애하는 것 같아 속상하기도 했는데 제가 엄마가 되고 보니 할아버지께 아픈 손가락은 삐쩍 마른 오빠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흐른 지금 저는 아이들에게 저팔계 엄마라는 얘기를 들을 만큼 통통하고 저희 오빠는 삐쩍 말랐는데 하늘에 계신 할아버지가 그 모습을 보면 지금도 속상하시겠죠? 네.